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 POP 특강을 준비했을 때 이게 약간 신경 마케팅적 요소를 좀 넣어봤어요. 오케이. POP를 만들 건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가격표가 지금 다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격이 다 가격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이제 공격이랑 지금 신경 마케팅적으로 빨간색으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공격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많이들 보셨던 거 있잖아요. 가격을 먼저 적어 놓고 이렇게 X표 친 다음에 새로운 가격을 보통 빨간색으로 적어 놓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가격은 3만 원인데 이렇게 X표로 치고 29,900원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고 아 이게 되게 저렴하다고 느껴지잖아요. 별로 사실상은 그렇게 할인된 것이 아닌데 근데 사실 보면은 가격적으로는 되게 싸게 느껴지지만 이게 품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퀄리티가 좋구나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POP를 만드는 강의를 하지만 이제 POP를 내가 제작을 해야겠다 할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를 분석해야 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면 정말 좋은 POP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효과적인 POP를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면 어떤 물건에 따라서 전략을 새로 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드시모네 같은 유산균은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것이 아니고 품질 면에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할인 표시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아는 마케팅을 도입할 때 내가 이 품질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해서 전달을 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약국에 사람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약국에 들어갔을 때그 품목들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하잖아요. 편의점에 갔을 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아는 품목을 사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약국에 갔을 때그 품목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맨 처음에 스트레스를 먼저 받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구매율이 자체가 확 떨어진다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더 감소시켜 주는 것이 더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입구가 일단 복잡하기 시작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이랑 코르티솔이 이제 올라가면서 구매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약국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기침, 감기, 통증, 위, 장, 심장, 순환기. 이 순서로 됐을 때 뇌가 가장 스트레스가 없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배치를 조금 기억해주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신혼여행을 어떤 부부가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프리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먼저 다 결제를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즐기는 거랑 이제 아무것도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행을 가면서 하나하나 긁을 때, 하나하나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결과적으로 봤으면 행복도 자체가 처음에 다 고액을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 무료로 즐길 때가
훨씬 스트레스도 적고 그 여행에 대한 기억이 나중에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무리 자체가 이제 하나씩 결제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약사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결제를 한 다음에 손님들이 아 이제 결제했으니까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결제를 손님들한테 먼저 해드리고 이제 말을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면서 기억을 조금 더 좋게 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치를 그러면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 것인지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약국에 들어가게 되거나 이런 마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도파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일 때 잔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때 잔해 기저에게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이 나오면 이 머리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약국이나 뭐 마트나 들어갔을 때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퍼센트로 봤을 때 68%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요. 오른쪽에 뭐가 진열되어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약국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있는 약국을 한번 가봤습니다. 집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저도 아무 생각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을 때 오른쪽으로 갔는데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약국에 이제 오른쪽에 뭐가 있는가? 제가 오른쪽에 갔을 때 거기에는 약간 구강 제품이랑 약간 홈키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라서 그 매출을 조금 더 올려주려면 여기에 조금 주력 상품이라던가 뭔가 내가 주력 상품을 넣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이제 그 소비자들을 약간 조금 더 이런 소비자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들의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 공간이 진열되어 있는지 안내해주는 그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트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덜 피로감을 느끼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약식의 지도처럼 이제 뭐 오른쪽으로 가시면 카트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고 알려주던가 이쪽 앞에는 쇼핑몰, 옆에는 산후동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서 개괄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 소비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 브랜드가 모여 있을 때, 아, 내가 선택권이 더 많구나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친숙한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약국에서만 볼수 있는 브랜드, 이런 브랜드를 이용해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마더스팜이라든지 대웅제약, 뭐 네이처스팜, 뭐 이렇게 약간 좀 고급화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한 번에 모아놓는다던가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 여기에는 약이 되게 많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구나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 피로도도 감소하고 구매 자체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브랜드를 모아놓은 거를 제가 또 근처 약국에서 봤는데 약간 건기식을 위주로 모아놓으신 그런 약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엄청 그 효과적이진 않겠죠. 왜냐면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요즘은 다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이용할 때요. A약, B약, C약, D약이 있으면 이것들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산만하게 해주는 그런 약국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뇌의 피로도가 가중이 돼서 이제 아, 막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진열을 해놨을 때보다 30%를 줄이게 되는 거죠. 10%인가의 구매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다 진열해 놓는다고 다들 가져가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러면 내가 프로모션하는 이달의 약이 있다면 뭐 그거를 한 조금만 종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종류 정도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 간격도 있어서 사면이 다 보이게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진열한다면 같이 먹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는 것들로 진열을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겠죠. 아, 제가 세이즈를 살짝 추가를 해봤는데요. 아, 이게 약간 원래는 여쭤보려고 했는데, 살짝 여쭤볼까요? 이게 내가
햄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세일즈를 보세요. 이 햄버거가 이렇게 구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A세트는 7,000원이고 B세트는 10,000원, C세트는 13,000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아, 7,000원, 10,000원, 13,000원 하면은 보통 대부분이 10,000원을 고른다고 합니다. 아, 그래, 중간으로 가자. 뭔지 구성을 모르더라도. 그럼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너무 많은 그런 선택지를 주기보단 한 3개 정도를 줘서 세트 묶음 판매를 할때그 가장 기본 세트, 중간 세트, 고급 세트가 있으면 3개를 다 엄청 신경을 써서 구성을 하시는데 중간 세트의 가장 큰 그런 내가 주력 진짜 팔고 싶은 세트를 중간에 되게 그 뭐랄까 그 노력? 내가 팔려는 주력 상품은 중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아 그럼 10,000원이랑 13,000원 이두 개의 햄버거를 내가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 아니 13,000원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빨간색 이게 FF2D11이라는 색깔인데요. 공격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원래 기본적인 가격이 터무니없게 높아도 이게 할인이 돼서 이원 가격 13,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순서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소비자들은 이제 맨 처음에 접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비싼 걸 먼저 보여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걸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낀다는 거죠. 13,000원짜리 햄버거를 보여주시고 10,000원짜리를 보여주시고 7,000원을 보여주시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 10,000원을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타민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0원짜리가 있으면 그 10,000원을 하나를 팔 때는 굉장히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트로 이제 이 사람이 10만 원어치의 뭔가를 샀는데 근데 이제 10,000원 정도 더 추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조금 더 저항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느끼는 10,000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10만 원에 비해서 10,000원이 저렴하고 10,000원 단독으로 봤을 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사러 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옷은 2만 원, 뭐 21만 원, 24만 원, 35,000원 이렇게 돼서 총 가격이 50만 5천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49만 원으로 할인을 해드렸어요. 그럼 소비자가 느꼈을 땐이네 가지 상품 중에서 어디에 할인이 적용이 됐는지 감이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5천원, 5천원, 5천원 빼주고 그냥 안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묶음에서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게 빼줄 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일즈 전략 4개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집 근처에서 간 약국의 사진인데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약국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성별을 조금 POP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그런 효과, 직감적인 효과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공략하는 광고는 조금 달라야 하거든요. POP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마케팅, POP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타겟팅이 되어야 하거든요. 나의 주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금 봤을 때 여성 맞춤 유산균 여기 맨 처음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질 건강이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행복감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에스트로겐 영향 때문에 약간 감정이랄까 사고적인 것이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뭐 남성을 타겟팅하는 그런 광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여기에 적용된 신기술이라든지 나노 기술이 적용됐다든지 뭐 어떤 권위자가 뭐 인정을 했다든지 이건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지만 여튼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약간 뭔가 실용성이라든지 뭔가 직선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루테인의 광고에 대해선 침침한 눈을 밝게 보여준다, 시원하게 해준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소비자가 이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아, 내가 이걸 침침한 눈이 밝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 내가 선택권이 많구나라고는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다 그린 스토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다 검색하면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은 이렇게 같은 브랜드가 모여져 있으면 아 여기 약이 되게 많구나라고는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 감마 리놀렌산이랑 뭐 이렇게 여성과 남성을 타겟팅한다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자의 경우는 이렇게 소비자를 타겟팅할 때, 이 매달 다가오는 그날의 고민, 이렇게 사람이 힘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바뀌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내가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조금 더 행복한 표정이 있는 그런 POP를 구성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뭐 흡수율, 코랄 칼슘 해서 뭐 구성이 어떻게 됐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중에서도 뭐 오늘 비타고 같은 것처럼 약간 비타민 함량이 고함량으로 나왔다던가 뭐 최고 함량 비타민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할수 있겠죠. 남성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영양제를 지금 복용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본다던가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조합으로 드시면 뭐 이렇게 뭐 추가를 하시면 뭐 시너지 효과가 좋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방문했을 때 여기서 원하는 의약품이 딱 있는 거 아니고서는 여기서 뭔가를 선택해서 잡기는 조금 어렵겠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내가 뭔가를 알고 집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방문을 해봤지만 집 근처에 가서 텐텐을 살라고 방문을 했어요. 근데 텐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어봐서 내가 텐텐을 너무 먹고 싶다 해서 산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텐텐을 집어가긴 굉장히 힘든 구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하실 때 이제 고객들이 어떤 높이에 있는 POP 상품들을 보고 구매가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보통 눈높이에 있는 쪽이 가장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눈높이라 함은 이제 150cm에서 175cm 이 사이에 구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요. 노인의 경우에는 여기서 10cm에서 15cm 정도 조금 더 낮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 영양제 같은 것들은요. 김에 노인 영양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 노인에 대한 걸 추가를 하자면, 이제 노인이 되면서 도파민이랑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진대요, 수치가. 그들은 구매력은 있지만, 구매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친숙한 물품을 되게 많이 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오면 아로나민이라든지 제일 좋은 아로나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칭을 해볼 수 있겠죠.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고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게 구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방문한 약국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쓰라는 그런 설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막 약국 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길 바랍니다. 하고 요 위에도 마스크 착용 안내 또 붙어 있고, 요 옆에도 사실 마스크 어쩌고 붙어 있었어요. 약국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글씨를 막 이렇게 난잡하게 쓰기보다는 약간 마스크 착용하기 이렇게 깔끔하게 약국 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깔끔한 구성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POP를 제가 만드는 특강을 열은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미리 캔버스라는 무료 그런 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할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움되는 사이트로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사이트랑 이제 망고보드 실험실 그리고 캔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디오 몬스터라는 사이트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연습 문제를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POP인데요. 이제 건강한 20대랑 80대 뇌를 비교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뭔가 80대 뇌니까 뭔가 이 건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간도 많고 뭔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노년층에게 이제 치매에 취약한 노년층을 말을 해주고 이제 가족을 지키라는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POP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며느리라든지 뭐 아니면 자녀가 이걸 사러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 따님이 있으셔서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구성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는 보시면 39만 8천 원을 이렇게 할인을 적용해서 28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리자면 이것도 약국에서 찍었는데 고슬림 다이어트 팩 칼로 컷 뱃살엔 고슬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것한 가지랑 아쉬운 것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가 뭐냐면 진열이 되었을 때이 사면이 다 보이도록 간격을 띄워놨어요. 충분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관찰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게 되게 잘한 것 같고 아쉬운 거라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약간 뭔가 마른 여성이랄까 뭔가 아 이걸로 인해서 뭔가 편한 그런 상태를 나타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진 자체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이렇게 막 엄청 뚱뚱하지도 않은데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는 이런 포즈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아쉽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자체도 38,000원에 노란색으로 구성한 것이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이걸 좀 빨간색으로 구성을 하고 싶었어요. 본 약국 중에서 되게 깔끔하다고 잘해 놨다고 한 약국은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포스터를 붙여놨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다 약국이 그런 진열 간격이 되게 잘 전시가 되어 있죠. 사면이 진행이 되도록.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같은 브랜드를 더팜 여기 브랜드를 다 모아놔서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다, 아, 내가 참 많구나. 지금 여기 다 보시면 다 우리 아이, 우리 가족, 다 우리 아이를 위한 그런 비타민, 뭐 영양제를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 여기서 고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셔도 다 이렇게 다 띄워놨고, 아, 여기 뭔가 홍삼, 뭔가 피로 개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쫙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전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